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누구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총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일찍 이렇게 찾아뵀어야 되는데 시청감사 때문에 네, 약간 늦어져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생으로나 또 당의 활동 이력으로나 삶의 경륜이나 역량이나 뭐 제가 다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후보 전 대표님이신데, 제가 앞으로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 나라 국민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우리 대표님의 많은 고견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한 점을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많이 채우고 또 수시로 조언 받고 또 함께 정권을 재창출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밝게 활짝 여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품넓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해 주시고 또 정권 재창출에 모든 힘을 함께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를 좀 내려주세요. 네.